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타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57% 상승한 19,912.71의 거래를 마치며 재차 2만 선에 도전했고, S&P 500 지수는 0.66% 오른 2,280.07에, 나스닥 지수는 0.86% 상승한 5,600.96의 장을 마쳤습니다. 발표된 경기 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 제조업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마킷이 발표한 미국의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잠정치는 5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량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549만 건으로 전월 대비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래량은 11월보다 1.1% 감소한 552만 건이었습니다. 12월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 것은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유가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량 증가 우려가 남아 있어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8% 오른 53달러 1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한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나란히 경신했고, 다우 지수는 재차 2만 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다우 지수는 19,912포인트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대감에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진 것이 증시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업종별로는 원자재와 금융업종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는 0.01% 내린 2,0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흘째 2,065포인트 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이어갔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은 하루였는데요. 코스닥은 연일 하락세죠.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마감 종가는 612포인트였는데요. 포켓몬고 열풍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지만 제약, 바이오 등 다른 업종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자, 출발 징수와이드 오늘 예고 간단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용의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M&A 의지와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반도체가 상업적인 이슈에서 이제는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G2 국가 간 반도체 대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려감이 좀 커지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12월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춘절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중국 관련주가 살아날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 함께 여쭙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을 책임질 마켓 리더는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인데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부터 좀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증시를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존스 산업 지수 같은 경우는 19,900선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지수가 이렇게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 가장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장 정책 뭐 기대 및 뭐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해서 상승 마감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좀 많이 거부가 돼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승인을 거부해온 이래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을 하도록 내용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백악관에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은 미 자동차 제조 3대 뭐 CEO들을 다 불러와서 어떻게든 우리 일자리 많이 고용하자, 어떻게든 많이 건설되길 바란다, 새롭게 제조 공장을 건설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규제를 축소해주거나 뭐 세금 혜택을 줘서 미국 비즈니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호전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끌어올려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분기 4분기 실적이 1년 전보다 6.7% 이상 뭐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계속해서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미 제조 PMI 예비치 같은 경우도 2015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전월 54.3에서 55.1로 올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지표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영국 대법원 블렉시트에 어떤 일단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대부분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의 강세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환율의 변동성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당선자 시절부터 강한 뭐 달러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뭐 1,200원대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입 한마디에 너무 달러가 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다시 조금 우리 원화가 강세 쪽으로 조금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왔기도 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강한 달러가 조금은 약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호무역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국의 수출을 계속해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어떻게든 강세로 조금 만드는 것보다는 약세 쪽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원화가 강세 쪽으로 돌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즉 1200원대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좀 이제는 어려운 모습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있던 이 아랫단으로 다시 좀 내려와 있는 1160원대의 언저리에 계속해서 좀 당분간 좀 머물러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설 연휴 때문에 지금 현재 수출 업체들이 계속해서 내고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내려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당분간은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찾기 마련인데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의 춘절을 맞아 기대감이 좀 부푸는 상황입니다. 한 14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더라고요. 우리 증시 춘절 기대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춘절 수혜주를 찾는다면 어떤 쪽으로 집중해 보면 좋을지 의견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권을 좀 어느 정도 찍어줬다라고 얘기가 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고점도 살짝 작은 박스권에서 전고점 살짝 일어나서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심리가 많이 안 좋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뭐 사드 배치 발표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직간접적인 계속해서 보복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풀리냐? 뭐 어찌됐든 뭐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최악은 결국은 6월이다. 6월에는 어찌됐든 사드가 이미 배치가 돼버리면 이것은 이제는 끝나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심리는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느끼는 기대감 자체도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입국자 수를 찾아보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많이 줄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심리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심리가 완전히 바닥권에 있다가 조금만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전 같은 이런 호황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유코 수혜주는 화장품 업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동안 좀 많이 망가져버렸던 면세점이나 카지노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소한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주식들 열심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 2065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겠고요. 대내적으로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설 연휴를 한 이틀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뉴욕 지수가 오늘 사실은 올라와줘서 다행인데 만약에 하락을 했으면 박스권을 하단으로 돌파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조금 조정으로 들어가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코스피에서도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지수가 계속해서 조금 하단을 좀 찍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리고 미국 지수가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바닥을 찍고 상승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바꿔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좀 쉬어가자는 심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즉 오늘 위쪽으로 쭉 올라서 시작하면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현금도 일부는 조금 마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들이 긍정적인 이슈도 나오고 악재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금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아직은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큰 불확실성이 이제는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지속되는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이번 설 때 어떤 이슈들이 또 있을지 몰라서 일부는 계속해서 현금 부분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조금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에 마켓 리더와 함께했고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M&A 의지와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상업적인 이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G2 국가 간 대립각을 세울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우려감이 되는 건 아닌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우려감이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아,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사실상 공급 확대가 지연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상당 기간 앞으로 뭐 상당히 이제 뭐 타이트해지는 그런 모습들, 최소한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한 2분기 이상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가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부분 보시면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호황 국면 어쨌든 최소한 2분기 3분기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이제 업황의 호전, 업황의 그러니까 그 뭐 업종의 어떤 그 호황 국면은 분명히 상당 기간, 장기간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시황이 좋다 보면 결국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공급이 늘어난 공급은 다시금 나의 발목을 조이면서 가격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 민감주라는 형질 속에서의 대표적인 어떤 그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들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 가지 위협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 바로 중국의 위협 부분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철강 업종도 그랬고요. 화학 업종도 그랬고, 이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중국의 위협 요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공급 과잉을 빠른 시간 안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부분들, 누차 말씀을 드려서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주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조차도 지금 마찰각을 좀 세우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뭐 거의 뭐 폭탄급의 선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앞으로 그들의 정책, 그들의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어쩌면 중국과 상당 부분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압박 내지는 압력, 이런 그 행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요지가 결국은 반도체 업종으로 상당 부분 모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기업들이 찡화윤이라든지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우회 인수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이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대립각의 어떤 그 각도는 상당히 앞으로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 과연 이 속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과연 어떤 그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반사 이익의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어떤 그 지분을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그리고 어떤 그 매수세를 계속 순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일 수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의 전반적인 업황 호조 부분도 배경이 되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대립각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부분들, 이런 부분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G2 국가의 마찰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 여쭤봤고요.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12월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도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텐데요. 오늘 27일부터 춘절을 앞두고 기대감 역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중국 관련 소비주들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의견 여쭤볼까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뭐 27일부터 이제 그 설 명절 들어가게 되고요. 중국 역시 비슷한 그 그림. 아마도 그 나라에서 최대 명절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중국 관련 특수 설 명절 그리고 중추절 명절 많이 나타났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특히나 지난 12월 같은 경우 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겨울에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설 명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한동안 한한령에 따른 사실상 중국 관광객 뭐 유커들의 숫자, 유커들의 관광객 수 이제 그 입국 자체를 상당 부분 부담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이 컸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펼쳐봤더니요 12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20.3% 증가하는 그런 모습. 물론 중국인 관광객 수는 15% 내외의 방문에 그친, 성장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15%의 성장, 절대 무시할 숫자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12월에 중국 유커 관광객 53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었다. 그리고 이들이 소비한 금액, 상당히 큰 금액, 그리고 특히나 이들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사오고 있다라는 점. 저는 오늘 여기서 이런 한한령, 그리고 춘절, 이런 분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요. 미국의 변동성을 서서히 피해가는, 미국의 변동성을 피해가는 어떤 그 쉘터, 내지는 은신처로의 역할, 안식처로의 역할을 중국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을 향해서 시장은 오히려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 어제도 이랬죠. 중국에서 미국에서 TPP 가입 탈퇴.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중국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 RCEP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RCEP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어떤 그 파이 증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화장품주의 상승이 크게 돋보이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반사 이익 수혜주로 화장품주가 오히려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인식들 이제는 시장은요 오히려 미국의 불확실성을 중국에 대한 기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사 이익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어떤 그 원자재에 대한 관심 특히나 신흥국 증시의 딥커플링 상황은 결국은 중국이 그 해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이런 중국 관련주들 서서히 이제 그 기대의 폭을 조금씩 넓혀 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에서 대형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또 지켜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거래일수록 이 거래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저는 좀 중국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보자라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 전혀 뭐 동떨어졌고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 미국과 중국의 마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새우등이 터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여기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중국의 베이비 붐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상황일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부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작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1가구 2자녀 정책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중국의 베이비붐 시대가 돌입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작년 추산하는 그 작년 신생아 숫자가 1786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786만 명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 숫자가 1년에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베이비붐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 이러다 보면 중국의 전반적인 어떤 그 생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 구조의 변화는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심점에는 일단 1단계로 육아용품이 자리 잡을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육아용품, 그리고 내수소비재.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육아용품과 화장품, 제약, 이런 상황으로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전체적인 큰 트렌드 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제 원자재주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미국의 인프라 확대라는 그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의미, 시사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어떤 부분이냐면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결국은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 간 디커플링을 해결해주는, 해소해주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원자재 관련주라는 것. 따라서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일에 이슈 리더와 함께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전일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작으로 가보시죠. 어제 코스피는 0.01% 소폭 밀리면서 20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째 2065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수급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기관이 90억 원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볼까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0.5% 내리면서 612포인트로 나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건 외국인이 나흘 만에 사자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200억 원 정도의 매수율을 기록해줬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샀는지 쇼핑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철강업종에 강한 매수세를 집중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밖에 기아차 LG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은 어제 나란히 이틀째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 밖에 화장품주도 급등세를 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볼까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뉴트리바이오텍, CJ E&M, SKC코오롱PI, 메디톡스, 파트론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파트론을 가장 많이 샀고 어제 약보합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트에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 밖에 휴젤, 실리콘웍스 모두 투어 순으로 샀습니다. 예, 전일장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급 특징주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눈에 띄셨던 종목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거래소에서 좀 보면은 특징적이었던 게 좀 철강주의 매수세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들의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좀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주에 또 매수세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철강주 중에 대장주인 포스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스코가 2016년에 지금 상승한 모양이 거의 9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2016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철강 경기가 이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6년 4분기 대비해가지고 근데 그 컨센에 비해서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컨센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순이익이 한 13%에서 6% 정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7년도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더 탈피하면서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작년 4분기에 보면은 뭐 원료탄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인 포스코 건설의 비용이 인식이 되면서 좀 일회성 비용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17년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1분기를 바닥을 찍으면서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뭐 좀 많이 좀 올랐다고 보이지만은 17년도에는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포스코 원사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조조정이나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좀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포스코 종가가 27만 1000원 선이었는데요. 혹시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뭐 저기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한 31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열어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자재 관련주에 투자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제 수급 특징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포스코를 꼽아주셨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우선은 좀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아직까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다가 아니면 가끔은 또 그 바이오 쪽에 또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좀 특징적으로 좀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인 것 같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전지, 뭐 신재생에너지, OLED, LED 등 이런 쪽에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쪽에서 전체적인 매출 비중 자체가 반도체 장비 쪽이 한 거의 대략 50% 정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 자체가 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16년도 실적 가이던스가 전체적으로 한 매출이 한 5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130% 정도 상승할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R&D 수요를 좀 늘리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뭐 고객사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회사의 17년도도 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어느 정도 가격 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은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수급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코스닥 시장이 좀 주춤하더라고요. 어떻게 설 이후로는 개인 투자자들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펼쳐질까요? 우선은 뭐 속설에 의하면 뭐 예. 명절 전에는 항상 주가가 좀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다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관이 코스닥에서 수급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17년 들어서면서부터 기관이 코스닥에서 좀 이렇게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그 매수세를 좀 확인하고 난 후에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박정민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잠시 뒤에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이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은 6일 만에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적으로만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보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강추위가 이어지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4도로 예상됩니다.
모데나상의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설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연휴 막바지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또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